이번엔 7차. 178아, 너 지났다 15년 됐다. 여기까지 올라온, 8층까지 올라오는데 완전 행복해. 너무 열심히 사는 거잖아. 어? 내가 더더욱더 밝게 즐겁게 이제는 이제 전세로 한번 가보자 진짜. 어? 내 집 한번 가져보자 진짜로.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. 어? 잘하자 진짜. 이야. 파이팅! 이야. 혼자 이 정도로 중얼거릴 정도면 진단 받아봐야 돼. 진단 받아봐야 돼. 진단 받아봐도 되지만 아까 그 뭐지? 혼자 그 얼굴 떨면서 이랬는데 지금 몸이 풀려가지고 아니 적응이 되네. 날아다니네. 깜짝 놀랐네.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 이쪽으로. 제가 볼 땐 연기할 것 같아요. 아니 이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예능으로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규라인 탈 것 같아요. 바람 잡아주는 거 아니야 이거 또? 아, 너무 잡아주셨어. 근데 지금이 너무 행복하니까 솔직히 생각이 안 나는 진짜니까. 이대로 뭐 여행 또 가시면 자연스럽게 정리 좀 하고 그렇지. 여기 앉아서 야, 오늘 내가 솔직히 오늘은 진짜 술빨 날 것 같아. 사실은 이런 예능 보면 야, 저 흔한 얘기로 좀 짜고 치는 고수도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또 해보니까 밑도 없이 그냥 막 들이대서 들어오네요 진짜. 우리 영성이 씨가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진짜 옛날 같으면 와 연습 많이 시켜서 출연시켜야 할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자기 얘기를 하니까 야, 멋있다 멋있어. 야 동일아 네. 그 30초 정도 드라마를 이제 미스 하무라비 법전 JTBC에서 5월 중순부터 미스 함무라비를 방송합니다. 월화 11시라고. 미스 함무라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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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TBC! 딱 했네. 그저 피디 진짜 좋아하겠다. 미스 함무라비로 세뇌시킨 동일의 설거지 타임. 그 쓰리샷이 야, 꼭지에 빠지는 거예요. 야, 놀라셨죠? 와, 엄청 신기하게 꼭지가 빠지는 거야. 기가 막히네.